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여러 감정이 드는 애증의 나라 일본, 6.25 참전과 원조, 베트남전을 함께한 혈맹의 나라 미국, 미녀들이 밭을 가고 있다는 장모님의 나라 우크라이나 같이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죠. 그리고 여기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형제의 나라 라는 수식어에 대한 진짜 진실을 알고 계신가요? 2002년 월드컵 전후로 튀르키예와의 관계가 형제의 나라라고 인식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가르치거나 인식하고 있는데요. 돌궐은 두르크를 한자로 움켜있을 때 변환된 발음으로 고구려와 돌궐은 오래전에 동맹을 맺은 혈맹이었다. 이런 사실은 삼국사기 구당서 벽화에 남아있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트루크의 후에 튀르키예가 한국전쟁 때 형제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전했다. 아, 그동안 우리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돌궐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튀르키예는 우릴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튀르키예는 이런 사실을 정말 잊지 않고 있었을까요? 우선 튀르키예에서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를 역사 교육으로 가르치는가에 대한 물음부터 파헤쳐보죠. 2013년 당시 동아시아 전통문화연구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터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한국과 터키는 같은 알타이 민족이며 형제로 같이 살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한국을 형제 국가로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문의했다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주 튀르키예 한국문화원에서는 2022년도 튀르키예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등 8권을 확인해본 결과 한국과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라는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실제 튀르키예 사람들도 증언합니다. 튀르키예에서 학창시절 돌궐에 대해 배운 건 초등학교 역사 수업인데 고구려에 관한 언급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근대 혁명사 수업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다루는데 튀르키예의 참전을 계기로 양국이 형제 국가가 됐다는 내용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의 나라로 인식이 없던 한국에 튀르키예는 왜 한국전에 네 번째로 많은 전투병력을 파병했을까요?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을 두고 자국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당시 튀르키예 정부는 역사적으로 앙숙인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나토 가입을 위해 한국전 파병을 결정했다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이를 인정받아 1952년 나토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첫날 만날 돌궐 고구려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이유로 튀르키예가 한국을 오랫동안 형제로 생각해왔고 그로 인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튀르키예에 가면 한국에서 왔다고 엄청 반기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던데요. 그런데 여기 BBC가 2013년에 조사한 국가별 인식을 보면 한국을 보는 인식이 북한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튀르키예로 가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현지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자 한국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탄불에 총영사관을 다시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딱히 좋아하거나 형제 같은 감정은 적어도 튀르키예 국민 전반에 걸쳐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은 한류라는 문화 파워 덕분에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동안 사실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긍정적인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랑 일본이 왜 싶겠지만 이 두 나라는 한국보다 훨씬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19세기 말 튀르키예가 오스만 제국이던 시절 오스만은 서구 열강과 특히 싫어했던 러시아를 견제할 우군과 자신의 상품을 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개항과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외국과 수교를 맺길 원했고 오스만과 일본은 그렇게 첫 인연이 시작됩니다.
두 나라의 술탄과 대노는 서로 사절단을 보내고 훈장을 수여하면서 첫 다투부터 우호적으로 시작합니다. 거기다 일본이 오스만이 싫어하던 러시아 함대를 침몰시키며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오스만에서는 일본을 배워야 한다며 정계에서는 일본식 정치체계를 벤치마킹하는 큰 움직임이 일어났고 여성 운동가이자 소설가인 할리데 에딥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도고 헤이하치로에서 따온 토고라고 지었을 정도로 튀르키예 문학 사회에 걸쳐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 튀르키예 지도에는 동해 독도 표기가 없고 일본 해와 다케시마만 표기해 두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보면 한국보다 일본을 더 형제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튀르키예가 일본 편만 드는 것이 아닌 게 튀르키예가 발주한 거대 토모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할 때 한국의 손을 들어준 적도 많다고 합니다. 딱히 일본과 오랜 인연이 있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국익 앞에서는 냉철한 것이 국제 외교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사람들은 외국 아무나한테 형제라고 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튀르키예는 가톨릭이 자매님, 형제님 하는 것처럼 형제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형제의 나라를 쓰는 것이 아니고 칸카르데시, 피로 맺은 형제국이란 표현을 따로 쓴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우방국보다는 한 단계 높은 표현으로 여기에는 튀르키예와 같은 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 보스니아, 코소보, 팔레스타인 등이 있으며 비이슬람 국가 중에선 한국과 일본, 폴란드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제의 나라에 대한 실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의 나라라는 현실과는 조금은 다른 면과 오해,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은 서로를 스스로 모시 형제 국가로 부를 정도로 여전히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합니다.